그러니까 내가 엊그제 한바행님 만났거든. 우리 방송에선 처음 보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제 운동 가르쳐주고 계신 한바행님이라는 분입니다. 오픈톡방에서 몸 녹여주시겠다고 하셨던. 한바행님이 이제 천안에 익명 톡방을 하나 운영하고 계셔. 만났는데 막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 사업하면은 혜완이도 뭔가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 도움 줄수 있고. 아, 당연히 형님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 그래서 우리도 뭔가 어벤져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천안 유튜버가 많죠. 혜완이도 있고 또 괴물지도 있고. 괴물지요? 바나나 유튜브 괴물지요? 당연히 몰랐구나. 우리 단톡방에 괴물지님 들어왔어. 그래요? 괴물지가 천안 사람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충남권인가 들어온 게 아닐까? 그래서 톡방 보니까 괴물지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오 괴물지님, 오 괴물지님이네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막 연애 상담도 해주고 막 그래. 막 톡방에서 잘 활동해. 난 가만히 있었지. 내가 굳이 전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민망하고 그냥 냅뒀어. 그냥 물어봤어 이제 해마잉님한테 언제 들어왔냐고. 들어온 지한 일주일 됐대. 연아, 응? 그 괴물지랑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꼭 너도 불러줄게. 같이 하자.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지원이가 천하 사는 애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괴물지님이야? 그럼 내가 절대 오버하면 안 돼. 알았지? 원아 절대 오버하면 안 돼. 네, 원아. 아, 알겠어. 오! 너 괴물지랑 알아? 네. 그래? 어쨌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 알겠지. 솔직히 누가 괴물지 지인 유튜버가 톡방에 있을 거라 생각은 했겠어? 존나 웃기네, 씨발. 사칭 뭐 말하는 거 봐, 씨발. 방송 비결 좀 공유해요. 나도 떡상하고 싶다. 그냥 욕 엄청 하면 돼요. 아니, 심지어 괴물지 원우랑 동갑이야. 26살이야. 인스타 DM을 해달라고 했는데 인스타 너무 어려움요. 네임드들이 은근 어려워하는 문화 인스타. 그리고 유튜버들은 괴물지 와라나 이렇게 자기 이름 안 써. 아니 여기서 약간 아차했어 써야 되는. 에 와나나도 있고 한데 이 새끼가 와나나를 몰라가지고 씨발 이렇게 재팬이 많을 줄 몰랐네요. 여기서 말한 재팬이 일본이었으면은 글쎄 조금 더 말이 됐을라나 싶어요. 이거 봐, 사람들이 물지님을 못 배웠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봤어요. 물지님 언제 한번 욕먹어야 하는데 제 원딜 테스트 가능한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 혜완이가 이제 이거 괴물지님이 계세요? 와 진짜 계시네. 와 대박 나. 진짜 와 대박 나. 아니 막 이만 괴물지님이 계시는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여기 한마디는 속아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내 팬이신 건것 같아. 이사는 언제 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네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난날 숨겨야 되거든. 네가 혹시라도 와전을 알면은 그때 도망가 링투어네. 아무도 아니. 근데 여기서 약간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괴물지님 진짜 괴물지님 맞는 거임? 26살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의문? 이제서야 개몽하기 시작했어. 이제 괴물지님의 팬이 좀 있었나 봐.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누군가를 의심하는 거는 선동될 수도 있고 단톡에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마음에 말씀하신 거지. 의심하지 말자고. 근데 아는 입장에서 답답한 거야, 씨발. 아니 저런 힐들 쳐줄 일이 아닌데 저거. 근데 또그 와중에 지금 이 괴물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쭉 얘기하는데 이 대화 주제가 다른 데로 흐르는 게 나는 너무 슬픈 거야. 지들끼리 결국 이렇게 싸우게 된 거야 지금. 아니 니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 아 씨발 생각해보니까 내가 혼자 있는 방도 아니고 이거 내가 여기서 유튜브가 꼽겠다고 저기서 야리돌림 하는 것도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깠어 카톡을. 괴물지 아닌데요? 아, 저 카톡폰 찌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면서. 근데 이때 갑자기 괴물지 선수라고 이제 빠따 형님도 아는 분이거든. 뭔지 모르고 아이 괴물지님은 바쁜데 왜 부른 거야? 네? 짝퉁이시라던데 사실인가요? 요거에 대한 해명 부탁드려요. 무슨 해명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괴물지 사칭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이 닉네임이 아니고 딴 걸로 하다가 괴물지 팬이어서 괴물지 사진 올리다 닉네임 변경했는데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4층은 나쁜 겁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렇게 사건은 해결됐고 4층 범은 단톡방에서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남에게 피해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을 살아가는 그 자신일 뿐 스스로를 잃어버려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나 역시 나는 잘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반성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괴물지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난 난 거 알지. 나도 여기서 의심을 받았었거든. 이게 번외편인데 지금 카톡이 다 없어지긴 했는데 내가 저기 처음 들어갔을 때 사진 인증해주세요 하는데 내가 아 귀찮은데 찍은 사진도 없고 인스타 있는 거 캡처해서 대충 올렸어. 어떤 분이 어? 이거 와나나 사진 아닌가요? 키키님 와나나임? 키키님 유튜버임? 어? 맞긴 한데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캡처하니까 그 인스타 그 표시가 있어. 이거 인스타에서 캡처했을 때 뜨는 표시예요. 키 하면서 운영진 두 명한테 연락이 왔어. 어 이거 죄송한데 해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아 저 와나나입니다.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해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저 인스타 DM을 보낼 테니 인스타 DM 답장을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 답장했어. 오 와나나님! 그때부터 알려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인을 잡아냈다 이 말이야. 제 이름은 와도일. 굉장히죠? 괴물지를 잡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진짜 괴물지는 제 친구니까요. 안녕하세요. 깡패 그리고 여기 살고 앱이 되는 사람이옵시다. 즐거운 괴물지 4층 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렇게 뜬금없는 추가 영상이 붙는 DLC가 붙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영상은 길이가 6분 50초밖에 되지 않는 약간 짧은 영상이라 8분까지는 1분 10초가 좀 부족한 그런 아쉬운 영상이 되었죠. 그래서 남은 1분 10초 동안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주는 추가 DLC를 하나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성공한 유튜버가 되는 방법과 성공한 웹툰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말대로만 하면은 누구나 성공한 유튜버나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으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점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마음가짐을 준비를 해야 되냐? 1분 10초가 다 되었군요. 나중에 또 DLC를 찍게 되는 날이 오면은 그때 뭐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로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 스키네.